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광을 내고 그리고 내부의 하드드라이브도 SSD로 교체를 했었던 HP의 넷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이 느린 성능의 넷북에 윈도우즈 10이 깔려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답답하셨을 텐데, 뭐 여기다 리눅스를 깔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뭐 크롬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HP 넷북에 맥이 깔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네, 해당 제품은 HP 미니 1001 TU 제품입니다. 이 당시에 넷북이 상당히 유행했었을 당시에 나온 넷북 중에서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넷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HP의 넷북, 뭐 델에서 나온 넷북들, 이런 제품들에도 해킨토시가 적용되는 넷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구글링 해보시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제 넷북의 경우에도 1001 TU에 대한 정보는 없었으나 HP 미니 110에서 설치를 한 튜토리얼이 있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해보니 잘 되었습니다. 뭐 다른 델이나 HP 기타 넷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신의 해당 제품 혹은 비슷한 제품으로 구글링을 해보시면 정보가 나오는 제품은 해킨토시를 설치하는 걸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정보가 없다면은 제가 올려드린 이 HP 관련 링크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설치는 돼도 드라이버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는 그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드라이버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 내고 SSD까지 교체를 했으니까 이 별로 할 것 없는 이 넷북에 macOS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맥을 설치한다고 해도 워낙 성능이 낮아서, 그리고 맥도 버전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 할 건 없습니다. 그래도 흔한 윈도우즈를 깔아놓는 것보다 맥북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링크해드린 그 홈페이지에 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설치 디스크 정도만 만들 수 있으면 그 뒤로는 거기 나온 대로 다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디스크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C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 드라이브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이 USB를 이용해서 맥에서 하는 것입니다. 윈도우즈를 이용하는 것은 링크가 현재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드라이브를 8기가 이상의 USB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고 유틸리티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위한 USB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기, 네, 여기서 macOS 확장 저널링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우기를 눌러주시고, 네, 완료가 되면 이제 이 드라이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원을 눌러줍니다. 복원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IDNAP 1.3 ISO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원을 눌러주시면 이제 부팅 디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 드라이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UI 인스톨러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UI 인스톨러에서 설치 드라이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이 인스톨 카멜레온 에디션 항목을 클릭을 하고 인스톨을 눌러주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면 완성된 USB 드라이브에 이 폴더를 옮겨서 나중에 또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USB 드라이브가 완성이 되고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셋업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트랙패드와 키보드가 지금도 작동이 되는데 설치 과정 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마우스는 하나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한글 사용. 자, 여기서 유틸리티로 들어가서 디스크 유틸리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하드드라이브 또는 SSD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지우기, 그리고 macOS 확장의 저널링,
네, 여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사용자화를 누른 다음에 네, PIX, ACPI, 그 다음에 CPUS, 펌웨어, 리무브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칩셋에서 ICHX Fixed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 네,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뭐 특별히 쓸만한 거는 그렇게 없고 네, VLC 플레이어 정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료를 누릅니다. 이제 설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돼서 재부팅이 될 때 여기서 엔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똑같이 계속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 여기서부터는 국가 선택과 같은 그런 설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서 또 몇 가지 설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뭐 하드 이름도 변경을 해주고 지금 이 상태는 거의 설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설치 디스크에 카피를 해놨던 설치 파일을 복사를 해서 네, 압축을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UI 인스톨러로 들어가서 UI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줍니다. 네, 여기서 자신의 하드드라이브를 선택하고 Apply Text Package 이게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계정 설정에서 암호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냥 OK를 눌러줍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DSDT 패처 여기 들어가서 방금 전과 같이 똑같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요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OSX 86 툴을 실행을 한 다음에 자, 리페어 퍼미션을 누르고 런 셀렉티드 태스크를 눌러줍니다. 자, 오케이. 네, 이 과정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네, 한 5분 정도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자,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압축을 풀어준 폴더에 들어가서 텍스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선택해서 여기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첫 번째 것만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재부팅을 하면 이제 와이파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재부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잡히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을 해 주시면 네, 이렇게 10.5.8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네, Install for Items 눌러 주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재부팅한 후에 다시 또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그 과정에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 패치가 있고 그 다음에 퀄츠라는 이 CPU와 GPU 성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패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퀄츠 익스트림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을 실행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싱글 코어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치까지 다 완료가 되면 듀얼 코어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 뭐 하는 방법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 어려우신 분들은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드라이버 설치할 때만 지금과 다르게 드라이버를 한 개만 빼고 지금은 두 개를 빼고 했는데 한 개만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트랙패드도 작동이 잘 되고 바탕화면도 다운로드 받아서 어울리는 것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표시,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든 기능이 다 작동이 되게끔 드라이버가 이렇게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지금 완료가 되어서 네, 10.58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싱글코어로 잡혀서 약간 느린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응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네, 와이파이도 완벽하게 작동되고 블루투스도 되기 때문에 자 애플의 매직 마우스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됩니다. 네, 반응 속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드 맥북이 하나 생겼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설정에서 독을 네, 자동으로 숨기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아 그리고 10.58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또 업데이트가 생겨서 일단 이 업데이트들을 또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11가지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돼서 마우스 설정도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파인더야 탐색기 같은 것이고 대시보드 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사파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느리죠? 네, 그리고 홈페이지도 잘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광고 빼고는 다 잘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속도도 양호한 것 같고 뭐 물론 동영상은 안 나오겠죠. 네, 동영상은 안 나오고 자, 뭐 유튜브도 아마 접속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뭐가 살짝 뜨려다가 마는 것 같은데 네, 유튜브도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넷플릭스 홈페이지에는 들어가지는데 와, 넷플릭스는 홈페이지가 뜨긴 뜨네요. 뭐 영상 플레이는 아마 안 되겠죠. 네, 실버라이트 플러그인 이게 과연 설치가 될지. 네, 실버라이트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과연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성공이 됐는데 아 과연 네, 지금 거의 뭐 1분 정도 돌고 있는데 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 야, 뭐 정상 속도로 플레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 속도로는 뭐 어렵네요. 그래도 되긴 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어쨌든 뭐 사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튠즈. 네, 과거에는 아이튠즈가 정말 가볍고 사용하기 좋았는데 네, 어쨌든 뭐 아이튠즈도 네, 작동은 잘 됩니다. USB로 DVD를 연결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정상적인 사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체스 이런 거는 하기 좋겠네요. 뭐 체스 머신으로 써야 되나? 네, 제가 설치 설명 드릴 때 인스톨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해놨는데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봤는데 뭐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 안 돼 있네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네, 뭐 유튜브도 안 되고 그리고 동영상 플레이의 경우에는 720p 파일 정도는 무난하게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화질도 뭐 그 당시 화질로 보는 것 같아서 옛날 영화 한 번씩 틀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되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했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옛날 거 가지고 또 고전 게임 즐기면은 정말 좋은데 맥 OS로 나온 오픈 에뮤라는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됩니다. 오픈 에뮤가 아마 맥 OS 10.14 모하비부터 지원이 됩니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복서라는 이 도스 게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9버전을 사용하면 설치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위에 있는 각종 펑션키도 네, 이렇게 밝기라던가 음량도 이렇게 네,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치해 놓은 뭐 게임을 잠깐 해보면 네, 또 고정 게임 하면 또 둠이죠. 꾸짐만 되네요. W키가 안 먹네. 왜 이러지? 네, 뭐 어쨌든 돌아갑니다. 네. 네, 고전 도스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게임들을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포토부스 뭐 딕셔너리 이런 건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전면 카메라까지 잘 작동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된 넷북을 맥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넷북 중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셔서 방법이야 뭐 거의 비슷하지만 누군가 드라이버를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네. 드라이버 패키지가 지원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뭐 오래된 넷북 뭐 거의 사용할 일도 없지만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씩 아마 이렇게들 켜보실 텐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맥 OS가 깔려 있으면 또 색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